이번에 디즈니랜드가 나는데요. 가기 전에 근처 숙소 빵집 와서 아침 먹는 중입니다. 디즈니랜드를 가고 있는 열차 안입니다. 파리 중심을 기준으로 아리알 A노선에 타면 대략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특별히 디즈니랜드에서 남자 둘이 가기에는 조금 적적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동행을 구했습니다.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습니다.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. 과연 얼마나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비를 사고 이제 디즈니로 입장 중입니다. 첫 놀이기구로 뒤에 보이시는 헐리우드 타워를 타러 왔습니다. 지금 줄이 생각보다 길진 않은데 얼른 가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즈니랜드 어플을 사용하면 어트랙션마다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했고요. 이제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. 타호텔을 타고 왔고요. 이게 약간 자이로드롭처럼 엘리베이터가 뭐 1층, 3층, 뭐가 같은 10층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식의 놀이기구입니다. 뭐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는데 살짝 미식거리는 정도? 이제 다음 놀이기구를 타러 가보시죠. 다음 놀이기구는 뒤에 보이시는 스파이더맨을 타러 왔습니다. 싱글라이더로 한 3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가보실까요? 3D 안경을 하고 뒤에 보이는 열차를 타서 거미들이 막 나오면 쏘는 것 같아요. 대박. 뒤에 보이는 게 라따뚜이입니다. 라따뚜이는 파리 디즈니랜드에만 있다는 어트랙션인데요. 원래 같은 경우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싱글라이더 1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한 감상평은 그냥 웰메이드 4D 영화 본 느낌? 그래서 3D 안경 끼고 싱글뱅글 돌면서 그 상황에 맞게 막 갑자기 요리해가지고 고소한 향도 나고 막 물도 뿌려지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이제 뒤에 보이는 게 크러시스 코스터라는 건데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후룸라이드 같은 것 같아요. 한번 이제 타보러 가겠습니다. 우와.
이게 니모를 찾아서 거북이라서 후룸라이드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. 그냥 조금만 미니 롤러코스터 느낌? 정말 재밌게 탔고 이제 얼추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가보려고요. 네, 주문을 완료했고요. 치즈버거, 밀크쉐이크, 그리고 여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땅콩, 먹을 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동행이 시킨 프라이까지. 딱 제가 주문하고 끝날 때쯤에 고기 패티 자체가 쉐이크랑 비교하면 조금 더 기름지고 약간 스팅크 느낌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디즈니랜드 파크로 입장해 보겠습니다. 캐리비안의 해적을 타고 왔는데요. 제 생각에는 롯데월드에 있는 신밧데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슬라이드 구간은 딱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짧아요. 어린이를 위한 미니 후룸 라이드? 또 하는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. 디즈니 월드 스튜디오는 몰라도 디즈니 랜드엔 이 놀이기구들이 대부분 그냥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들이 많아서 이 스타워즈가 그나마 좀 성인이 타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. 제가 한번 타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. 디즈니 월드랑 디즈니 랜드 통틀어서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혹시나 오실 일이 있으면 스타워즈 강추입니다. 5시가 되니까 요 디즈니랜드 전체가 이제 전체 전등이 켜졌습니다. 이번에 이제 스타투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녁 먹고 이제 좀 쉬다가 디즈니랜드 폐장 시간대쯤에는 일루미네이션 보고 집으로 귀가 예정입니다.
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디즈니랜드 투어 드디어 끝이 났고요. 제가 유럽에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따라주는 것도 참 의외인 것 같아요. 기왕이면 해도 뜨고 하늘도 맑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. 그렇지만 디즈니랜드 놀다 보니까 오랜만에 다시 동심을 되찾은 느낌입니다. 내일은 이제 파리 여행의 마지막 날인데요. 또 마지막 날까지 힘내기 위해 오늘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